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GCSE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한영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이번 영상은 GCSE 선택 과목 어떤 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상담을 해보면 GCSE 선택 과목 때문에 사실 고민하는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과목을 해야 될지 또는 몇 과목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GCSE는 이제 10과목 정도로 선택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요.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과목 정도. 거기에서 이제 필수 과목은 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 5과목. English, Math, Bio, Chemistry, Physics. 예, 요렇게.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게 이제 5과목 전후가 되겠죠. 여기 뭐 4과목 하는 학생도 있고, 6과목 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5과목 한다고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그거 알려드리면, 자, 일단 자기가 A레벨 때할 과목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A레벨에, 나는 이제 히스토리를 할 거다. 그럼 선택 과목 히스토리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선택. 사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GCSE 선택 과목 2023년, 올해죠. GCSE 선택 과목 성적 분포가 어떤지, 그걸 보면 좀 과목을 정하는 게 조금 또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또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이제 GCSE 선택 과목 결과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rt and Design.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파란색이 2023년, 그 다음에 녹색이 2019년, 빨간색이 2022년. 이 빨간색이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좀 파행적으로 진행돼서 정부에서 점수를 잘 좋게 주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적이었고, 제가 전번에 설명회도 그렇고, 저희들 설명회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2023년 성적표가, 결과가 2019년이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지금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때랑 2023년도로 비슷하게 돌아갈 거 같은데, 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긴 한데, 뭐, 지금 아트 디자인 봤을 때 조금 높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A레벨도 그렇고, GCSE도 그렇고. 이제 파란색 위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시험 칠 학생들은 파란색이나 녹색인데, 일단 아트에 구점 받는 비율은 한5% 정도 됩니다. 5%. 8점은 한뭐7% 정도 되겠다, 그죠? 7점은 11% 정도. 뭐그 밑으로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평균적으로 한뭐 5와 6이 좀 점수가 많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참고로 아트는 이제 그 과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 다른 과목 공부하는 데좀 시간을 뺏기곤 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팅은 자이 파란색 볼게요. 2023년도에 5% 정도가 9점 받죠, 그죠? 8점은 9% 학생이 받고, 7점은 10%. 아까 아트 디자인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또 평균적으로 보면 5하고 6에서 학생이 거의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터디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에세이 과목 조금 낮죠, 지금. 9점 받는 비율이 한약 4%. 8점이 7%. 예, 7점이 9%.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5와 6에 좀 많습니다. 비즈니스 스터디스가 의외로 좀 9점 받는 비율이 좀 낮네요. 그다음에 그거와 좀 비슷하게 애들이 또 많이 한 이코노믹스. 이코노믹스는 이 학교가 이 이코노믹스 과목을 GCSE 때좀 제공을 안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 받는 비율이, 예, 비즈니스 스터디보다 여기 훨씬 높죠. 7 정도 되네요. 7%. 8 받는 비율이 11%. 오, 훨씬 높네요.
7 맞는 비율이 한 13%. 예. 높습니다. 참고로 A레벨 이코노미스 과목도 A스타나 A 맞는 비율이 다른 에세이 과목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코노믹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 스터디보다는 이코노믹스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점수가 그러니까 987, 789 받는 높은 점수를 받는 비율이 비즈니스 스터디에 비해서 확실히 높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또 다른 에세이 이제 과목 지오그래피 보면 9 받는 비율이 5%, 8 받는 비율이 8%, 7 받는 비율이 11%. 아, 여기도 예, 조금 뭐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5나 6이 받는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 보면 지오그래피랑 좀 비슷하네요. 5 받는 비율이 9 받는 비율이 5%, 8 받는 비율이 9%, 7 받는 비율이 한11% 정도. 예. 그래서 에세이 과목을 선택하면은 저희는 추천한다면 히스토리나 지오그래피 뭐두개 중에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제 에세이 과목 RS의 종교인데 여기는 훨씬 많네요. 9 받는 비율이 약 8%. 네, 8 받는 비율 11, 7 받는 비율 12. 예, 네, 그래서 뭐, 에세이 과목 두 과목 한다면, RS 하나 넣고, 뭐, 히스토리 넣거나. 그러니까 뭐, 이제 히스토리, 지오그래피, RS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랭귀지 보면, 제2 외국어죠. 자, 프렌치. 프렌치는 9 받는 비율이 지금 여기 보면 한8% 되네. 8 받는 비율이 특이하게 8 받는 비율이 낮습니다. 9보다 한 7% 정도. 7 받는 비율이 뭐 11, 10. 이게 상당히 이상하죠. 여기는 아까하고 다르죠. 이유가 아무래도 프렌치니까 프랑스 제 본래 이제 오리진이 프랑스인 학생들이 이제 아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프랑스 사람이라든지. 그런 학생이 많이 선택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7, 8, 9 이쪽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좀 하여튼 좀 특이합니다. 이게 표를 보면 아까 일반적인 과목하고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점은 여기도 지금 랭귀지 과목들 보면 상당히 높죠. 여기도 점은 여기도 한9 받는 비율이 10%입니다. 여기도 상대적으로 8 받는 비율이 조금 9 받던 낮죠. 좀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점을 선택한 애들은 또 자기가 본래 뭐 독일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 어릴 때부터 뭐 독일을 잘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해서 또 상당히 9 받는 비율이 8보다 많다는 거 보이고요. 자, 스파니쉬. 스파니쉬는 9 받는 비율이 얘기는 한 6%, 8 받는 비율은 한 8%, 7 받는 비율은 한 12%, 예,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랭귀지 과목은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으면 선택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계속 설명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주위에 카드라 통신 많잖아요. 뭐, 아니면 잘못된 정보. 이 제외국어 과목을 GCSE 때 하지 않으면 뭐 옥스브리지 못 간다 하더라. 그 잘못된 정보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 정보가 돌아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정리를 이제 제가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과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 CC 아카데미 어드바이스입니다. 선택과목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자, 일단 제가 초이스 1번으로 선택한 게 A레벨 선택할 과목에 GCSE 과목 무조건 선택한다. 왜냐하면 GCSE 때 배웠던 그 내용이 A레벨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아까 앞에 그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어차피 배워본 적이 없으면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해놨네요. 배워보지 않은 과목이라 어느 정도 잘할지 모르니 통계자료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었네요. 모던 랭귀지, 프렌치나 저먼이나 스파니시는 GCSE 이제는 배우지 않았으면 선택하지 말기, 선택하지 마세요. 이거 선택을 이제 욕심내서 선택하다가 이제 성적이 4나 5나 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GCSE 시험을 쳤으면 이제 A레벨, 대학교 원서 넣을 때 GCSE 성적을 기입해야 되거든요. 그 성적이 안 좋으면 안친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싫어하는 유학원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 유학 왜 싫어하냐면 너무 잘못된 정보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 피해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나 통신. 누구 이제 다른 뭐 학부모님들이 뭐,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외국어는 GCSE 때 하지 않으면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입학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그럴 수는 있죠. 뭐, 이제 자기가 대학교에서 프렌치를 전공하겠다. 그럼 당연히 프렌치 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뭐 엔지니어링 간다, 의대를 간다, 뭐 경제학을 한다. 제2 외국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정리 드릴게요. 상위권 대학들이 GCSE 성적을 대학 입학 때 많이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레벨 제도가 바뀌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A레벨 예상 점수를 좋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때는 A레벨 직전에 시험이 GCSE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만약에 뭐 어떤 학생이 대부분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쓰레기스타나 포이스타로 원서를 넣었을 거잖아요. 그 학생들 GCSE 점수를 보죠. 어떤 학생이 포이스타인데 GCSE 성적은 6부터 9까지 골고루 있고, 어떤 학생은 GCSE 성적이 거의 9고, 그럼 대학이 어떤 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런던 지사님. 당연히 9가 많은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능하면 GCSE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옵션,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GCSE 과목 선택할 때 카드라 통신이나 뭐 유학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 찾지 마시고 전문 컨설팅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하면 저희 CC에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기가 이렇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거나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그러면 아트를 잘하는 학생들은 아트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럴 네,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건지. 그 대신 이제 그 학생이, 필수 과목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트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근데 필수 과목이, 어쨌든 필수 과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선택 과목보다. 필수 과목이 점수가 조금, 예를 들면 뭐, 한 중상위권 정도다. 그런 학생이 아트를 선택하면 아트가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이 필수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필수 과목 잘하는 애들은 보면 선택 과목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학생은 아트 코스웍이 하는 시간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할 시간을 적게 투자를 해도 다른 과목에 그 과목 점수가 좋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괜찮습니다. 해도. 왜냐면 우리도 이제, 제가, 우리, 저희, 뭐, 관리 학생이나,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 보면, GCSE, 뭐, 온라인이나, 이제, 9가 많이 나온 학생들이, 아트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아트도 8이나 9 받아요. 근데 다른 과목도 거의 다 8, 9 받습니다. 근데, 아트를 한 학생이, 이제, 다른 과목도 6, 7, 5, 6, 7, 이렇게 골고루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트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늘 아트는 신중하게 고르라고 해서 예, 제가 한번 맞아요. 아트는 신중해야 됩니다. 예. 네,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하고, 오늘 설명해드리신 분들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목 선택에서.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를 바라고, 저희는 늘 현재 영국 그 입시의 정보를,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